깜빡투기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8월 9일 일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상당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관이 7,8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0.39% 상승, 코스닥은요 0.41% 상승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만 현선물 동시 매도폭을 외국인 가져온 상황이고 코스닥 제외를 했습니다. 기간이 최근에 보시면 연기금을 보시면 차익실현 물량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이 좀처럼 매수에 동참해 주지 않고 있고 차익실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현재 시장은 양호하게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해외시장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자, 미국 시장 좀 혼조세입니다. 다우존스는 0.17% 상승이고요. 나스닥이 0.87% 하락인데 기술주들이 전일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지수도 1.18% 하락. 독일은 0.66%로 양호한 편이고요. 환율은 여전히 약달러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환율 1184원입니다. 1190원대도 깨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방송 주제는요, 셀트리온 삼행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반등의 신호탄은 쏘아 올렸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최근의 전략은요, 30만원 돌파했으니 여기 33만원 사이, 30만원과 33만원 사이 박스권 대응하시라 말씀드렸고, 여기 구간에서는 31만 5천원을 무너뜨리면 되지 않는다. 31만 5천원이 무너지면 차익 실현 물량 축소하시고 여기 28만원권 20일 인근에 오면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8만원권에 매수해서 지금 상당히 양호하게 또 다시 추가 상승에 대한 수익 얻고 있다는 분 계시거든요. 자, 이러한 전략들 닥터K가 셀트리온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와 보면서 전략을 제시한 것이 크게 틀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 테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 텝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주가의 흐름으로 현재 주가의 위치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고자 하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세 좀 들어옵니다. 다른 여타 바이오 종목들 날아가는 게 상당히 많았는데요. 비교적 큰 폭으로 시총 상위 아닙니까? 셀트리온이 오르고 난 이후에 고점 부위에서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일을 툭 하고 깼습니다만 아직까지 모멘텀이 있어요. 그죠? 진단 키트라든지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의 제품군들의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추가로 유럽에 뭐 승인들 얻어가는 부분들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었죠. 반등 시도 며칠째 강하게 나오고 하루 주춤했습니다만 저는 셀트리온 다시 재반등 시도. 자, 그렇다면 33만 8천원권까지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와야 닥터케인 신고가 아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보다 셀튼 헬스케어가 더 양호합니다. 자, 20일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20일에 조정을 받고 강하게 4% 이상 전일 상승하는 상황. 볼린저 밴드 11만원 여기 상단, 여기 11만원을 잘 뚫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지속 드렸는데요. 11만원을 못 뚫고 사자마자 6% 가까이 갔었는데 이거 11만원 못 뚫고 한동안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왔는데요. 아마 11만원을 강하게 돌파 시도 넣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만원권도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그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긴 흐름이 그래요. 자, 과연 예전에 영광을 다시 셀트리온 헬스케어 찾을 수 있을지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기관에 쌍끌이 들어온 거 보십시오. 매수폭이 큽니다. 조정을 먼저 받았다 이겁니다. 도망치듯이 던질 필요 절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는 10만 천원권 저기를 지켜낸다면 추가 상승하는데 무리 없다. 10만 원권 지지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전에 틀어막혔던 여기 10만 원권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확 무너뜨렸잖아요. 이야기됐어요. 앞전 상황과 같이 될수 있다. 뭔가 하면 여기가 20일, 60일을 확 무너뜨리면 주가 흐름이 약세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돌려냈다 이거죠. 이렇게 될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전에 가서 한번 돌려보십시오. 자, 그 이야기 들은 분은 방송 밑에 댓글에 들은 적 있다. 저러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모양, 그리고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저렇게 전략 제시한 건난 들은 적 있다라고 좀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십시오.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중년도 됐으나 했으나 강하게 재돌파, 이평선 돌파했으니까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모습이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원 에코티 파트너스의 그 물량을 다 전부 다 블록 딜로 소진한 상황이니까 이제 물량 부담도 뭐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죠? 좀 갈만한 블록 딜, 갈만한 블록 딜 이렇게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양호한 흐름으로 다시 가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전략 세우도록 하고 10만 원권 이탈하느냐 여부 잘 지켜보셔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 제약도 존재합니다. 전일 뭐 가볍게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자, 20일을 강하게 돌파해야만 볼린저 밴드 상단이 13만 8천원, 그리고 전고점 권역인 14만 4천원권까지 주가 한번더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죠. 자, 저기가 지금 신고가거든요. 상당히 셀트리온 제약은 주가가 급등한 양상이 있어서 신고가를 과연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양호하게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서 힘을 응축한 상황이니까 14만 4천원 저기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일단 판단하겠습니다.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게 진폭이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저는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면 10만원 초반 정도로 조정받는다면 신규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상승폭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올라타고 조정받는 13만원 초반 정도, 아니 죄송합니다. 30만원 초반 정도 다시 밀리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그러나 기습적으로 한번 밀릴 때 30만원 초반부터 다시 한번 더 물량 좀더 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빠른 매매가 되는 분은요, 31만 5천원 돌파하는 순간 분할 매수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31만 5천원, 30만원, 28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 받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지. 너무 올라탈 때 사들어가면 조금 부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볍게 체크하자면요, 삼성전자도 강하게 올라가고 눌림목 주는 20일 인근 그리고 전고점 인근 여기 구간부터는 매수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일단 소폭이나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매도하다가 다시 매수세 전환하고 있죠. 계속 홀딩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도 5만 5천원 6천원권에서는 해도 별 무리 없고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분할로 조금 조금씩 삼성전자는 사 들어가도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만 2천원권부터 매수 의견 드렸어요. 하이닉스가 지지부진한데요. 기관 외국인 국민연금이 매도를 좀 많이 한다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계속 양호하게 가기 때문에 혼자 왕따시키기는 힘들 겁니다. 적당히 반등 넣으면 8만 5천원권까지는 충분히 반등 넣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주춤할 때 하이닉스로 혹시 들어줄까 싶어서 여기 정도부터 들어갔거든요. 8만 3,800원 정도군요. 들어주지 않고 같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만 중장기로는 들고 가기에 전혀 부담 없는 가격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8만 5천원권 정도 오면 저는 가볍게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는
L지역. 야, 너무 잘 가요. 상당히 초강세.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을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나간 이야기 가지고 리바이벌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수 포인트를 여기 정도를 잡아가는 그것을 연습을 해보십시오. 여기 하락한 추세 돌려내는 여기 사자마자 지금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LG화학과 같은 종목은요. 전고점 돌파하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지금 포인트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하는 포인트 하나,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는 여기 돌파형 포인트 두 개. 그리고 또 하나를 드리자면 여기입니다. 상승했다가 눌림목 주는, 그리고 재상승하는 저기 포인트 세 개. 오늘 매수 포인트 세 개. 이것만 한번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잘 넣어 두시고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점 매수한다고 이 밑에 빠져 있는 것들 매수하는 것보다는 훨씬 탄력적으로 잘갈수 있다. 자, 20일 이평선 지지하는 것 KMW 있죠? 여러분들 생방송에서 아침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상승 위에 눌림목 주고 재상승 구간에 사니까 어떻습니까? 전일도 말씀드렸어요. 사 하자마자 4.8% 갔거든요. 사 하자마자. 그죠? 그래서 20일간 인접한 이런 구간, 그리고 그 섹터에 1등하고 친하게 지내신다면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상당히 도움 많이 된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카페 24. 야, 그죠? 여기를 돌파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락하는 추세 돌파하는 여기도 포인트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단 키트 가볍게 살펴볼 텐데요. 시젠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만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조정 받고 들어가시라. 이격이 크면 반드시 쪽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얘입니다. 이격이 크고 다섯 배씩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이격 저 필요 온다고요. 어느 순간 손도 못 쓰게 빠질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꼭대기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정 좀 받으면 들어가시고. 수젠텍도 상당히 상한가 두방 이상 갖고 흔들리는 조짐 나옵니다. 랩지노미스 마찬가지고요. 닥트케이는 EDGC를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위 매수 하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왜? 별로 간거 없어요. 눌려주면요. 이거 매수할 예정입니다. 자, 투자의 책임 여러분들께 있고요. 닥트케이 방송을 잘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은 투자 수익 잘 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할인 이벤트 여러분들께 도움 되라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플러스 1개월 핫서머 이벤트입니다. 주식시장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매매를 하지 못한다면 수익을 잘 취할 수 없고 오히려 엇박을 탈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신규 회원 가입 3개월 결제하시는 분은 1개월 무료로, 그러면 2020년 닥터K와 거의 같이 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기회 잘 활용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